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광대한 시간을 비롯한 인천유태교 기숙자 여러분, 그리고 주인동 부장님과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의회의원 조혜란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대한 시간일때 목포번역 노인복지관 건립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고령사회에 발맞춰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광주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관다운 복지관은 한물동에 위치한 광주시 노인복지관 한 곳뿐으로 그 건물 또한 2006년도에 준공되어 18년 동안 운영되다 보니 이용자 대비 시설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발목할 만큼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광주시 인구는 2014년 30만 명이 안 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40만 명으로 증가되어 중견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 인구 증가 비중은 확인해 본 결과 2014년 3만 441명에서 2024년 6만 4,93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렇듯 10년간 광주시는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을 위한 시설은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광주시 동북권역인 초월, 문지암, 도척지역 어르신분들을 위한 동북권 노인복지관이 착공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 전체 지역의 어르신을 위한 복지관은 노인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키나 목포권역의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포 4개 동의 인구는 2024년 2월 말 기준 11만 7,328명으로 동북권역 인구 8만 1,516명보다 많뿐만 아니라 그의 인구를 비교해 보더라도 목포 4개 동은 1만 7,408명으로 동북권역 인구보다 2,100명가량 더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산동에 위치한 소규모 노인복지관 오프센터가 있긴 하지만 시설이 협소하고 신현, 능평, 양월, 내산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기만 합니다. 또한 마을별로 동무당이 없는 곳은 동무당을 신축하거나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기존 동무당이 노후된 곳은 개부수를 해달라는 민원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기대수명은 갈수록 높아져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광주시 전체에 대한 노인복지관 거점시설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목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세한 시장이 목포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을 강곡히 건의드리며 해당 시설 건립을 통해 어르신분들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